보이그룹 엑소스호가 데뷔 후 처음 내놓은 솔로 앨범으로 세계 50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매된 수호의 솔로 1집 자화상은 프랑스, 브라질, 홍콩,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등 50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이 앨범은 국내 일간 음반 판매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고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에서도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화상은 2012년 엑소 리더로 데뷔한 수호가 발매한 첫 솔로 앨범으로 수호가 기획과 전곡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자작곡 스윗 나잇으로 빌보드 차트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뷔의 스윗 나잇은 3월 마지막 주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2위에 올랐는데요. 이는 BTS 멤버 중에서 RM과 J-Hope에 이은 세 번째 탑10 진입 기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고 31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5,8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어났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7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과 관련한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영화 감기가 타이완에서 개봉합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TV, VOD용으로 재난영화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하고 영화 감기를 이달 30일 타이완에서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국내 개봉한 감기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퍼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재난영화로 장혁과 수혜, 유해진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